과학기술 전문 사관 1기 후보생들이 처음으로 장교로 임관합니다. 지난 2014년 12월에 뽑힌 제1기 과학기술 전문 사관 후보생 18명은 오늘 육군 학생 군사학교에서 임관식을 거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을 하게 됩니다. 후보생들은 대학에서 전공 지식과 국방과학 기술을 배우고 졸업 뒤 육군 학생 군사학교에서 8주 동안 장교로서의 기본 소양을 교육받았습니다. 과학기술 전문 사관 제도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을 하며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해마다 이공계 분야 2학년을 대상으로 선발합니다.